하도 다녀야 되는 친구인데 아쉽긴 하지. 시드링도 리레는 하나 사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. 초코연? 아이고. 다 죽이기? 다 죽이기? 풀기? 다 죽이기? 오! 다음에 극딜을 넣도록 할게요. 버스카하면서 느끼는 건데 빨간 게 좀 확실히 딜 넣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카오스하고 노멀하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는 구별할 수 있어. 아 3만 달잖아요. 카오스는 약간 피 1% 남는 느낌이라 얘네 있잖아요. 얘네 안 때려줘요. 이 바닥에 있는데 노멀은 얘네 공격되거든요. 카오스는 저기 공격이 안 돼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죠. 한 리즘에서 깔아놓으면 되지 않을까. 때려야 게이지가 사는 거구나. 시드링 효과 받을 텐데 해볼 거 그런 거 같아. 아이고, 아, 아니! 아, 아래로 피했어야 됐는데, 이상하게 해가지고. 노멀에서 죽어버렸네. 아, 근데 보스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. 해본 결과? 보스가 안 좋다기보다는 약간 약한 느낌이 들어가지고. 쌀창이 약한 느낌? 아, 한번 켜드릴까요? 엠보는 진짜 화면 가릴 것 같은데. 어, 난리 났다. 아, 죽었다. 안 보여. 내 캐릭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뭐 떨어졌는지 안 보인다. 끝나나요? 끝나나요? 안 깼네요. 노멀 타스크 정복해버렸구요. 도전에서 안되면 바로 때려친다. 둥케르나 뭐 랩차 이런 것도 있을걸요. 바인드 걸어주고요. 할만한데? 아니 요정도면 할만하지. 노멀 둥켈은 쉽지 않나? 아 노멀은 하나밖에 안 나오네. 50% 깎이면 두 마리인가 보구나. 아 이거 도핑 없으면 30분 안되나? 노멀 30분 내내 패기가 좀 그런데 보상이 좀
어, 두 마리로 늘었어요. 근데 시간이 안 될 것 같다. 근데 저 이거 깰 수 있나요? 길드 스킬이 이제 없어지는데. 아 근데 하드하고 노멀하고 갭 차이가 되게 많이 나네요.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거의 하드 등길은 58층 이렇게 뽑던데 갭 차이가 너무 심하긴 하네. 아 도 날라갔나. 아 수적 뿌릴라다가 실패했네. 일부러 파란 거 맞으면서 저거 안 맞을라 그랬는데 노멀도 저거는 직사기 아닐까. 아 세 마리로 늘었네. 어? 어? 설마 갑자기 계속 죽는다고? 아 욕심부렸네. 딜놀라다. 아. 아 이거 못 끼면 억울할 것 같은데? 어 안전하게 하자. 안전하게 하자. 최대한 안전하게 딜을 넣어볼게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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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! 아니, 왜 여기서 긴장감을 주는 거야? 긴장감 줄 필요 없는데. 잠시 대기 타도록 할게요. 아직 5분은 더 때려야 될 것 같은데. 아니, 이거 노랑 게이지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 같아, 피가. 난리 났네. 오 살았다. 어 이거 진짜 죽었어야 됐는데. 운이 좋았고 다음 극딜이면은 조금 마무리 그림 나올 것 같은데. 아 죽겠다. 아휴. 아 다행이다.